조금만 애매해도 바로 음. 최적화 이슈가터져버리는거야 음. 근데 이거는이보야 진짜 그 말대로 개발사들의 어. 그 나태함을 판매량으로 소비자들이 보여줘야 된다 어, 최근 출시되는 게임들의 최적화 문제가 음. 굉장히 좀 심각해요. 그렇죠. 음. 최근에 나오고 있는 특히 트리플 A급 게임들 기대를 한껏 받고 나온 게임들이 음. 최적화 이슈로 인해서 많이 자체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원인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 일단은 뭐 코로나... 코로나 난 그런 어려운 개발 환경도 있을 테고. PS5나 엑시엑이 나온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이 전세대와 동시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지. 프레임도 그렇고 해상도도 그렇고. 근데 이게 또 PC까지 또 그런 걸 맞추려고 하면은 우리가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너무 다양한 그렇죠. 예, 스펙풀을 갖고 있어서. 근데 그걸 또다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품인데. 음. 어, 이걸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못 하고 있어서 정말 너무 통탄스럽고 개탄스럽고 열받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오히려 최적화 이슈가 다른 데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넷 회선에 의해서 DL 아. 플레이가 가능하고 패치가 음. 실시간으로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좀더 심해졌다라고 개로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참 게임에 한정적으로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음. 우리 일반적인 상품들 중에 하다못해 요런 핸드폰이 굉장히 심각한 뭐 결함이 생겼다. 생겼을 경우에 리콜을 한다든지 자동차 이런 거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근데 게임은 이게 사후 보완이 좀 간편한 축에 속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출시 자체를 그냥 엉망으로 그러니까 하는 게 마인드셋이 많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도 빨리 제품을 출시를 해서 음.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을 빨리 받아들여야지 음. 판매하고 나서 이제 좀더 이제 디 l 이나 업데이트나 패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라는 네. 식으로 접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음. 게임을 이제는 더 이상 출시하자마자 구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추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 게임 출시하기 전에 막 기대를 해서 예약 구매, 거의 한정판 이런 것들면 음. 눈 돌아가서 막 클릭해갖고 무조건 구하고 이랬다면은 이제는 요,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 아, 많죠. 근데 우리, 이제 우리가 <laughs> 대표적으로 그래? <laughs> 바뀌어야 됩니다. 예, 네, 음. 바뀌어야 되고 어, 왜냐면 사실 게임이란 것 자체가 판매량으로 따지면. 출시 초반에 거의 집중돼 있다 보니까 게임 출시하고서 일주일밖에 안 됐다면 네. 정보가 많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어봤자 웹진들이 미리 받은 그 리뷰들, 혹은 아예 프리뷰들, 네 메타 점수 정도로 보고. 그것만 보고 게임을 구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또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좀 신중하게 좀한 일주일에서 그 참을 수 있다면 사실 한달두달 달 후면은 금방 또 세일을 때려요? 요즘 근데 그게 또 개발사 자체가 난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예를 들어서 뭐 5월 5일에 게임이 출시가 돼 네. 그럼 그 날짜에 맞춰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고 그 게임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한 그런데, 거였지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아지는 <laughs> 상황이 난그 아. 자체가 어물성설인것 같은 거야 애초에 아. 출시되는 날짜에 그 제품이 나왔으면 거기서 완성된 상품을 내보내고 완성된 게임을 음. 내보내야지. 그렇 거면 얼리 억세스가 왜 있고 베타가 왜 있습니까? 마치 우리 마트 가갖고 시식콘에서 한번 찍어 먹어보고, 어, 맛있네? 이러고 사는 거는 그래도 완성된 제품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시식을 해봤더니, 이거 한달 한 후에 나오는데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은, 아니, 뭐야, 한 달, 이거? 아니, 시식했는데 한달 후에 나오니까 기다려주세요. 하면은, 어. 한달 후에 정식적으로 구매를 하면 돼. 할 수도 있지. 문제는 어. 뭐냐면은, 공장에 가서 시식을 시키는데, 공장에서 <laughs> 완제품으로 나오기 직전에 음. 익히기 전에 무언가를 그냥 강제로 매인 거야. 아, 그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이지. 완성이 안 됐잖아. 이거는 분명히 건강한 그런 소비 생활 할수 없게 만드는 거다. 음, 좀 트리플레이들도 데모 버전을 많이 자주 배포를 함으로서 확실히 좀 직접 해보고 느끼고 구입할 수 있게 좀잘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도 드네요. 최근에 좀 나왔던 게임들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꼭. 대표적으로 시작점을 이야기하자면 사이버펑크를 네네. 이야기하지 않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사이버펑크도 <laughs> 그렇고 과거에 있었던 노맨즈 네. 스카이 사태가 제일 컸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는데 물론 그 게임들이 사후에 어떤 패치들을 통해서 게임이 할 만하다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네네. 물론 저도 재밌게 플레이를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네. 분명히 그런 과정 자체가 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거지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온고잉상을 받을 정도로 차후에 어떤 관리를 잘 해줬었다. 음. 좋은 선례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선례일 수도 있고 양날 양날의 칼을 남겼는데 네. 그 칼을 들고 휘두른 게 사이버펑크 같아요. 그 칼에 맞아 죽은 사람 정말 많죠. 그러니까 네. 그 중에 우, 그 중에 우리 둘이 우리 아니야. 아, 사펑이 남긴 어. 거는 그래픽 카드밖에 없어. 그때 당시에 3080. 그 사건 때문에 3080 음. 구매하고 막 그랬던 것밖에 없어요. 저도 참 당시에. 많이 열 받았죠. 음. 아, 진짜 게임 있다고 그렇게 못 하나? 근데 또 재미는 있어. 재미가 없진 않았단 말이에요. 으흠. 재밌게 해서 엔딩까지 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그거를 재밌다고 계속 하지 말고 좀 참았다가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된 요즘 시대에 만에 다시 그안해본 뇌로 플레이를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그게 간격이 1년에서 2년 이상 되니까 많은 음. 참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아참 애초에 그럴 거면 출시를 2년을 또놓쳤어야지 원래 사이버펑크도 그 출시 연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laughs>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이었으니 그게 아. 더 문제였을 거다 그러고 나서도 뭐 몇몇 게임들이 최적화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였나? 또 게임들이 막좀 마탱이 간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포스포큰 최근에 아 어... 어, 이야기도 있고 물론 포스포크는 최적화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중도 있죠. 게임이 어... 붕순이어서 그렇지. 그러 보면 칼리스토 프로토콜도 사실 음. 뭐 최적화 때문에 망했다고 하기에는 게임 자체에 좀 결함이 좀 커지고 그렇죠. 최적화 어... 이슈가 거기서 같이 걸려버린 거지. 음... 그리고 유저들이 보통 이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PC 버전의 가장 큰 어떤 아킬레스건이라 그러면은 유저들의 풀이 다양하다는 점. 어떤 그렇죠. 유저는 4090을 지금 쓰고 있을 수도 있고 네네네. 어떤 유저는 아직도 90을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마... 알수 없는. 거예요. 스팀 이 가장 PC에서 큰 플랫폼이니까 스팀에서는 네네. 이 유저들의 그 그래픽 카드 비율 네. 이용률을 따로 이제 통계를 내곤 하는데 음.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천 번대 네. 그래픽 카드 거의 대다수고 가장 그래픽 카드가 현재 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1 0 6 0이었고 네. 어쨌든간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에 음. 유저풀이 넓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러면 다 맞춰주는 것도 다 맞춰주는 거지만 음. 가장 중요한 게뭐냐면 음. 최저 사양이에요. 근데 요즘은 최저 사양이, 돌아가지 않는 사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권장 말 그대로 어, 어. 권장 사양이 최저 사양이 되고 어. 어, 최고 사양이 어. 권장 사양이 돼 버려서 약간 의미하는 바가 달라져 버렸어요 요즘은 최저 사양에 걸리면 실행만 돼요 진짜 그 어. 더블클릭 해갖고 프로그램이 켜져 어. 앞에 뭐 마크 떠 오류는 안떠 <laughs> 어, 근데 이제 어. 뉴게임 눌러서 들어가면은 막 갑자기 로딩이 존다 오래 걸리고 로딩이 <laughs> 엄청 걸린다든지 그냥 크래시가 나서 튕겨버린다든지 <laughs> 네.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최저 사양에 대해서도 좀 회사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음... 그게 진짜 최적화다. 그리고 최저 사양이 명확하게 맞춰줘야지 근간이 튼튼해야지 그 위에 쌓아올리는 것도 좀더할수 있는데 음. 그 근간부터가 안 맞춰져 있으니까 윗 부분은 뭐 말해 뭐해 안 되는 거지. 아까 이용률 얘기한 것처럼 음. 그 그래픽 카드에 아직도 대다수는 천번대 시리즈를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천번대가 그렇다고 지금 뭐 못쓸 카드가 아니고 나쁜 카드가 아니거든 천번대 지금 현역이에요. 네, 현역. 완전 현역이고 지금 어. 딱. 돌리기 좋을 때인데 뭐 가장 좀 인기가 많았고 재밌었던 게임들 중에 하나로 엘든링이 음. 아마 최저 사양이 1080인가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당시에도 네. 프롬소프트웨어가 어차피 그 최적화 못하는 걔네들이 최저 사양 적어놔도 사람들이 그거 이상은 생각할 텐데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 3080 최고급이었던 3080, 3090도 스타터링이 일어나면서 음. 그 타이밍 중요하고 어, 피지컬 중요한 <laughs> 게임에서 렉이 1초, 2초 걸려버리는 최고 사양 카드에서 음. 그런 최적화를 보여줬으니까 근데 그때 좀 또 웃긴 게 있다? 그 정도면 사실 욕개쌍용 먹어야 되는데 또 재밌잖아 나 재밌잖아. 그래서 단점은 그거 하나다 정도로만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저는 재미와 최적화가 어느 정도 서로를 이렇게 보완해줄 수 있다고 진짜 좋게 봐줘서 음. 그랬는데 최근작들 아까 얘기했던 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나 뭐 호가트는 뺍시다. 음. 호가트는 빼고 호가트 넣어도 돼. 보스포큰이나 뭐 이런 <laughs> 네. 것들 게임들 뭐 원피스 오디세이도 약간 이슈가 있었고요. 원피스 오디세이는 음. 아까 말씀드렸던 최적화가 문제가 아닌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적화도 문제고. 아니면 최적화가 문제고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어쨌든 제대로 정말 최적화 잘해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완성품으로서 온전히 게임을 즐긴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음. 유저들이 더욱더 깐깐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유저들이 깐깐한 게 문제는 아니야 어, 유저들은 당연히 깐깐해야죠 그쵸? 내가 내돈 주고 음. 구매를 했는데 음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깐깐하진 않았어 그, 오히려 아,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신경쓸 어, 필요가 없었고 어. 그렇게 깐깐할 필요도 없었어 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적화 이슈가 계속 터지면서 유저들의 포커스가 글로 와쳐집니다 어 맞아요 조금만 이게 애매해도 바로 음. 최적화 이슈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업보야 진짜 그 말대로 개발사들의 어. 그 나태함을 정말 판매량으로 소비자들이 보여줘야 된다. 이건 진짜 어. 업보예요 음. 최근에 또 지금 하고 있는 게임 중에 와룡. 아까 음. 얘기했었지만 와룡은 아, PC판 최적화도 안 좋을 뿐더러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 게임들의 PC 포팅 조작 요거는 정말 답도 없다. <laughs> 그거 걔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걔는 <laughs> <laughs> 진짜 일부러 일단 키 음. 세팅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예. 뭐 마우스 감도도 우리 음. 패드 스틱 감도와 전혀 다르고, 쉬프트가 달리였다가 점프였다가 그리고 막 말걸기가 F였다가 마우스 왼쪽 클릭이었다가 뭐 일관성도 없고. 뭐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답도 없는 그런 포팅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역시나 최적화라고 봐야 겠죠. 그렇죠. 음. 이게 제일 심한게 사실은 격겜계입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격겜 자체가 되게 갈라파고스화 되는거 유저층 자체가 그, 그 이유 안에서 하나가, 어, 음. 유저층 자체가 더 이상 신규 유입이 없고 음. 내부에서 만 도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키보드 마우스로 진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도 한건 한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아케이드 스틱을 지금 뭐 약간 좀 어린 게이머들이 접할 경우는 거의 없죠. 없죠. 오락실이 없는데. 어. 아케이드 센터가 없는데. 문방구가 없는데. <laughs> 그러니까. 어. 어, 그런데서 이제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당연히 PC 버전으로 구입해가지고 키보드 마우스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키보드에 대한 어떤 최적화, 키 이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는 게 요즘 추세고. 이제서야 요즘의 추세고. 그 이전에는 그거를 아예 그냥 번 외로 뒀어요. 이 게임들이 콘솔뿐만 아니라 PC로 멀티 출시하는 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아직도 이게 패드유저 위주로 작동이 된다는 거는 격겜이 저도 사실 옛날에 키오브 막 이런 거 했을 때 키보드로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키시핌이었구나. 그건 아닐걸? 그건 아닐거야. <laughs> 왜 격겜 얘기를 꺼냈냐면은, 음. 기본적으로, 뭐, 특히 아까 일본 회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일본 회사들이 PC로 포팅을 했을 때 어떤 키 세팅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조작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게 격겜의 이야기만으로 치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이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결국에는 PC 포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는 PC 음. 유저들을 점점 줄어들게 할수 밖에 없는 거고, 음. PC 시장 자체를 좀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할 수도 있지 않을까. PC 포팅을 이렇게 아. 좀 과시한다고 하면. 무력화라는 표현이 참 아, 너무 치명적인데 이게 콘솔 유저들의 나이들이 좀 들어가면서 유저 수가 점차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죠. 네, 콘솔 뭐아 콘솔계 미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네. 콘솔계가 뭐 PC나 모바일만큼 큰 발전성은 아직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봐서 그러려면은 어쨌든 PC 쪽으로 포팅을 잘 해서 타겟팅을 좀더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격투 게임에서 키보드 최적화를 좀잘 해주고 그래도 뭐 이왕 PC로 낼 거면 이왕 낼 거면 음. 잘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사들 어.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 이제 음. 최적화 이슈로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은 어떤 PC 유저와 콘솔 유저의 뭐 간극이라든지 모바일 유저들의 급상승이라든지 음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게 결국에는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을 하느냐 크로스 그렇죠. 플랫폼을 지원을 하느냐 음.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에 거기서 더 어려워집니다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모바일 최적화란 부분을 한번 짚고 가자면은, 음.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바일 버전을 따로 그렇죠. 출시를 했죠. 와일드 네네. 리프트라고 하는. 게임 꽤나 괜찮습니다. 정말 리그 오브 레전드 롤스럽고, 롤을 모바일로 잘 가져왔다라는 느낌 이 확실히 들어요. 그리고 게임 패스, 또 클라우드 버전을 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콘솔에서도 하고, PC에서 키보드 마우스로도 하고, 모바일에서도 연결해서 하는데, 모바일 터치 최적화를 또 해준, 해준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페르소나 5 로얄을 클라우드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엔딩 보기를 목표로 삼아서 지금 엔딩 이 코앞입니다. 근데 이제 터치 최적화를 잘해 줬더니 아 얘네들이 역시 이쪽으로는 좀 진심이구나. 음. 마이크로소프트의 얘네들의 그 주특기 중에 하나인 플레이 애니웨어. 이거 정말 잘 하고 있고 참 이런 것들 다른 개발사들도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음. 네. 그런 좀 음.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텐데 음. 출신 날에 플레이할 수 있도록 나와야 된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laughs> 거예요. 출신 날에 나왔는데 <laughs>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제대로 그 이게 계속. 계속 반복하지만 당연한 거거든요 음. 근데 또 여기서 참 우리가 얘네들은 좀 안심이 되는 데가 닌텐도 계열은 음. 그래도 이런 쪽에서 많이 피해 갔어요 PC로 안 나오잖아 어 그렇죠 콘솔만 어. 자기들이 자기들 하드웨어에 자기들 소프트웨어를 때려 박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문제 되는 것 자체도 웃긴 거고 어 그것도 못 하면은 사실 게임 개발하면 안 되지 듣고 있냐? 게임프리크? <laughs> 미친 새끼들 아니야? <laughs> 아니 단일 하드웨어에 단일 소프트웨어 출시를 하는데 야, 니들은 뭐 하냐? Ugh. <laughs> 뭐 포켓몬을 깔려고 한건 아니지만 예, 참 재밌는 그런 게임들도 있고 앞으로 나올 게임들 올해 기대작들 중에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뭐 스타필드도 있지만 역시나 이제 5월 12일이었나요? 야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최적화로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이제 왕눈이죠? 왕눈. 음. 왕눈 전에 나왔던 야숨. 그것도 벌써 5, 6년 됐잖아. 훨씬 오래됐죠. 어, 그게 이제 스위치 초창기에 런칭작으로 같이 출시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프레임이 조금 저하되는 음... 부분이라든지 약간 아이 게임 참 그래픽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음. 워낙 그림이 이뻐서 음. 그림이 이뻐서 많이 넘어간 경우였잖아요. 근데 이제 왕눈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동안 도가 텄겠지. 왕눈이 출시를 했어. 물론 음. 다 재밌다. 막 난리가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 이거 근데 역시나 스위치 기기의 성능이 개다. 그러니까 아쉽다. 스위치 기기의 성능이 아쉽다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어, 그 근데 애초에 스위치 기기에서 보였던 그 스펙조차도 못 보여주면 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포켓몬처럼. 어 뭐, 뭐 포켓몬이 <laughs>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어. 저는 그 정도는 유저들이 다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 스위치에서 돌아가는 거 치고 괜찮다 음... 스위치의 한계다 음... 스위치가 욕먹으면 괜찮은 거야 포커싱을 좀더 우리가 명확하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음... 거예요 그 예시로 들만한 게임이 사실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이라는 정말 명작이 있죠 네. 우리들 다 너무 재밌게 했고 그게 이제 스위치로도 출시를 했습니다 음... 나중에 근데 뭐 최적화가 나쁘진 않은데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로딩이 음...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플스5도 뭐 PC에 SSD 이런 걸 달다 보니까 로딩이 뭐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스위치에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말 그렇죠. 그대로 스위치 한계야. 아, 로딩이 한 1분 이상 걸려 버리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서 오히려 즐기는 게 나으니까 음. 이쪽으로 최적화가 잘못됐다. 게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스위치가 워낙 어... 그거는 <laughs> 게임의 문제지. 거기서터 게임. 왜냐면은 <laughs> 어. 다른 게임들은 그렇게 이게... 안 걸리잖아. 이상하게 얘네만 그렇게 오래 걸린다? 음, 그러면 그거는 게임의 포팅의 문제인 거지. 어쨌든 그것도 뭐 개발사의 좀 에러 사항이었겠죠. 음. 스위치가 그러니까 그렇게 구릴 줄알았겠죠그 부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은 위쳐 3가 이제 닌텐도 어. 스위치판으로 등장을 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포팅이 잘 됐었잖아요. 잘 됐지만 그... 걔네도 로딩은 음. 존나 길었어. 어, 맞아요. 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임도 음. 이 정도로 돌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선례를 음. 남겼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대가 거기에 서 있는 거야. 위쳐 어. 3 정도만 돼도 잘했다. 위쳐 3 정도 로딩 시간을 <laughs> 똑같이 갖고 있어 엄청 오래 걸려. 니들이 위쳐 3 사이즈야?라는 아 얘기가 나와버리잖아. 아뭐 이러나 저러다. 어. 닌텐도 스위치는 아 이거 진짜. 후속기 나와야 돼. 후속기가 음. 나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음? 동시대의 다른 거치형보다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 근데 정말 사실 플스4와 플스5의 뭐 그래픽적인 차이가 막 넘사벽은 아니잖아요. 가장 큰그 피부로 느끼는 건 로딩이란 말이에요. 스위치가 만약에 후속기기나 뭐 프로버전이 나온다면 가장 먼저 그 개선해야 될 부분은 로딩 쪽과 음. 그, 아, 참. 스위치에는 손댈 게 많습니다. 손댈 거많죠 손댈 게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휴대용 기기로 빠져나감으로 음. 인해서 버린 음. 것들이 워낙 에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휴대용 기기의 장점. 껐다가 키고. 간편하게 언제든지 잠깐 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저는 로딩과 정말 잘 맞물려 있어야 된다고 음. 보는데 몇 가지 게임들의 단점이 이제 로딩이었다 보니까 음. 그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치 쪽에서도 음. 사실 유저들이 가장 좋은 거는 음. 스위치 콘솔판. 아예 거치형 콘솔판 따로 나오고 휴대용판 음. 따로 나오면 편하겠지. 근데, 닌텐도에서 음. 그렇게 낼 이유가 사실 없는 게, 그렇게 되면 최적화를 두번 해야 됩니다. 그, 나 처음에 사실 스위치 처음 봤을 때, 독에도 어느 정도의 칩이 박혀 있어서, 당연히 구동 성능을 좀더 원활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독이었죠? 그렇 <laughs> 아, 최소한 로딩 속도라도 좀 빠르게 어. 해줬으면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역시나 방금 추장맨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사들에게 그런 두 가지의 개발 루트를 그쵸?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수 있다. 게임 자체가 출시를 했는데, 음. 야, 이거 거치형에서는 진짜 잘 돌아가는데 음. 휴대용을 갔을 땐 게임을 진짜 플레이 못해먹겠을 수준이야라고 음.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면 개발사들 입장에서도 그게 리스크일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유저들 입장에서도 역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비교 잣대가 생겨버리는 거야. 같은 스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닌텐도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런 건안 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좀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뉴 3DS 때였죠. 음... 근데 뉴 3DS가 이제 거기에서만 구동되는 게임이 있었고 도라는가 대 일반 3DS는 엉망으로 돌아가는 음... 그런 좀안 아, 좋은 예가 그래서 오래 못 갔잖아. 너무 불안한 생각이 드네. 닌텐도가 조이콘을 왜안 바꾸겠어? 어... 그러니까 그, 그, 그도 말던데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왜안 바꾸겠어. 어,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얘네들이 헛방 치는 거는 보통 헛방이 아니거든. 음. 갑자기 막 국가 코드 다시 넣고 이러면. <laughs> 마소도 얘기했고 닌텐도도 얘기했는데 소니는 아 얘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PC 포팅을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들 독점작들을. 네네 근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용먹은게 없고 뭐 처저 사양도 잘 맞춰가지고 특히나 듀얼센스를 PC에서 인식하게 해주니까 스스 판을 해보, 해보셨던 분들도 더 좋은 그래픽에서 하게끔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포팅을 아예 좀 각잡고 하는 것 같아. 엉망진창으로 했으면은 더 비웃음 샀겠지. 그렇게 독점, 독점 노래를 부르던 애들이 갑자기 PC 포팅에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뭐 걱정은 안 되는데 플스 독점작들이 pc로 포팅되는 게 문제는 이 간격이 생각보다 좁아 지고 있거든요 리터널만 하더라도 이제 한 1년 조금 됐나 보통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한 3년을 기다려야 pc 포팅이 된다. 아, 2년? 어, 2년에서 네. 3년 정도는 봤는데, 이제는 뭐 2년, 1년 반, 1년, 막 이렇게 또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음. 정말 언젠가는 동시 출시할 수도 있고, 플스보다는 PC 쪽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 음? 예전만큼 그렇게 콘솔에 목매진 않아도 될것 같다. 문제는 그거죠. 콘솔판, 콘솔판과 PC판이 원래는 2년 간격, 3년 간격으로 음. 나왔었다. 그랬어서, 오히려 PC의 최적화가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아 시간을 많이 주니까. 시간을 많이 줬으니까 아... 개발사들 입장에서도 PC 판을 아... 내기 전에 플스 판에서 먼저 최적화를 다 맞춰놓고 음. 게임을 출시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PC 판에 대한 최적화를 맞출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길었단 말이야. 음... 그리고 그 기간을 동안 이제 뭐 패치도 해주고 최적화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할수 음...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동시 출시가 됐다. 대표적으로 포스포큰 봅시다. <laughs> 아 너무 불쌍한 일이. 이름이... 그렇잖아. 아 물론 게임이 안 좋았던 거 있지만 은 분명히 음... 최적화도 잘안 됐어요. 음... PC 최적화가 별로였단 말이야. 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동시 출시에 대한 것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쵸. 만약에 포스포콘도 만약에 진짜로 최적화를 잘했을 때 위해서는 음.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나왔다고 하면 PC판이 오히려 최적화가 잘 됐을 수도 있어. 음. 그건 모르는 거죠. 뭐 어차피 뭐 야만업 같은 느낌이긴 한데 만약은 없습니다 느낌이긴 <laughs>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기간들의 완충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최적화가 음. 지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리터널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자면은 음. 뭐 이미 리터널 게임 자체가 뭐 최적화 문제 문제는 좀 그렇더라도, 뭐, 세이브 문제라든지, 음. 트로피 버그, 막 이런 네네. 것들이 조금 좀. 애매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패치가 됐고 추가 이제 컨텐츠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다 지금 PC판에는 PC판 한정 더빙 어 한국어 더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참저 리터널 게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이번에 PC판도 최적화도 잘 됐다 그래서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최적화 부분에 다른 개발사들도 신경을 잘 써주면 콘솔이든 다른 데서 재밌게 즐겼던 사람들도 더 좋은 그래픽에 더 좋은 모든 추가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게임을 두번 팔아먹을 수 있는 음. 그런 기회잖아요. 그렇죠. 중국적으로 음.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 생각을 해요. 나도 생각해 보니까 GTA 5를 에픽에서 무료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저 GTA 5를 몇개 샀는지 그 잠깐 세 보고 있는데 플스 4 버전, 플스 그렇죠, 5 버전, 네. 저 그리고 PC 판에서도 스팀 판 에픽은 무료로 받았었고 음. 그리고 락스타 런처로 따로 샀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다섯 개야. <laughs> GTA 5가. 아 그럴 가치가 있나요? 게임이 잘 나오면 됩니다. <laughs> 최적화를 포함해서. 음. 잘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 많을걸요? 그러니까. 어, 괜히 포켓몬 더블팩 사는 게 아니야. 똑같은 게임은, 좋아하고, 잘 나오고, 그러면 사는 거잖아요, 그냥. 잘 나와서 아... 사는 건 아니잖아. 아니야? <웃음> 그냥 사는 <laughs> 거. 포켓몬이 <웃음> 잘 나와서 사는 <laughs> 사람이 어딨냐고! <laughs>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포켓몬 은 항상 갓겜이었다. 누구나, 가, 누구나 하나씩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믿고 사는 거. 그냥 믿고 산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으니까 사는, 사는 거 있어. 그냥 산, 약간 관성으로 사고, 그래요. 어? 나왔어? 당연히 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빡 떨어지잖아요. <laughs> 근데 뭐 우리가 오늘 예시로 많은 게임들을 들었는데 음. 동시 출시와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출시. 처축화가 어렵다 면 당연히 간격을 두고 확실하게 해서 출시라는 게좀 어떨까 무리해서 욕심내서 PC와 콘솔 여러 가지 플랫폼 멀티로 동시 출시라는 게 어렵다면 음. 소니처럼 길게 잡고 한 1년 잡고 아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거야 음. 1년을 줘서 그거를 맞출 수 있어 음. 그러면은 추후에 원래 출시를 PC로 했는데 추적화가안될 음. 게임을 쓰도 하잖아요 안될 놈들은 1년을 아... 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됐을 본인, 것 같아요 어, 본인들의 날짜를 음. 못 맞췄다 그냥 여기서 끝난 거야 앞으로도 사실 출시되는 게임들이 다 출시를 당일날 완벽하게 100% 나오는 게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최적화뿐만 아니라 이 게임 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음. 어쨌든 DLC들이 하다못해 야숨과 왕눈도 지금 익스펜션 세트를 따로 팔고. 아 DLC 같은 건좀 별도로 봐야지 하 않을까요? DLC가 단순 추가 컨텐츠만 상관이 없는데 음. 누가 봐도 이건 본편 잘라먹기인 DLC들도 있잖아요. 아뭐 그럴 수 있죠. 음. 그리고 뭐 어쨌든 아무리 작은 짜잘한 거라도 패치라는 그 음. 아주 개발사들한테 편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 음. 출시일 당일날 삐걱거리는 게임을 하는 사람과 몇달 후에 정말 완벽하게 패치를 잘해 줘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른 게임을 한 사람의 감상이. 확 달라지듯이 이런 게임 수두룩하잖아요. 출시 최근에 점점 어, 많아지죠. 어, 개산욕처먹었는데몇달 후에 찾아보니까 어 게임 괜찮대, 할만하대 이래 갖고 그때 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도 출시 날 믿고 하는 게임들 거의 없을 거고 거의 거의 없을 거고 그러니까 예약 구매는 웬만하면 뭐 포켓몬 같은 거 아니면 <laughs> 하면 안될것 같고 저는 뭐 이거의 해결법은 없다고 봐요. 최적화를 모든 개발사들이 정말 나서가지고 법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의 재고가 한번더 필요한 시. 시점... 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음. 개발사들도 약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PC 논란이랑도 저는 연관 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적 올바름? 어 음. 이게 왜냐면은 정치적 올바름이 욕을 먹는 데는 에 유저들의 반발 심리, PC적인 그런 정치적 올바름의 음. 반발 심리도 있지만은 게임을 똑바로 만들었으면 이 아. 얘기가 더안 나왔을 거다. PC가 들어가든 나발이든 음. 그렇게 신경 안 썼을지도 몰라. 근데 게임도 족같이 아. 만들면서 아. 그런 걸 넣어버리니까 유저들의 반발 심리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애초에 게임이 잘 나왔으면 PC가 음. 들어가든 뭐가 됐든 음. 문제가 특별히 안 됐을 수도 있다. 음. 최적화, 뭐, PC, 정치적 올바름, 음? 이런 것들의 약점이 잡혀버리면 그 게임에 그나마 있던 장점도 붙여버리기 너무 쉬운데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재미가 있고 완성도가 높고 하면은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음. 선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 아, 아무튼 뭐, 개발사들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게임 내 최적화, 서버, 뭐, 어? 정치적 올바름도 좀 챙겨야겠고, 여기저기, 어, 콘솔들도 챙겨줘야 되고, 패드, 키보드 마우스도 다 맞춰줘야겠고, 해야 될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당연한 거야. <laughs>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해야죠. 상품을, 어, 6만원, 7만원, 뭐야, 8만원, 9만원 받고 팔 거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가격이 오르면서 유저들의 기대감, 이런 것도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올해 출시될 게임들을 기대하는 마음가짐이 어, 조금 많이 바뀐 것 같다. 올해 어떤 게임들이 출시될지 한번 딱 머릿속에 스쳐가는데, 무엇이든 나와 보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봐야. 이제는 그게 어. 유저들의 그리고 소비자들의 현명한 음. 소비 패턴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음. 네.